아, 우리 간호학과는 불교 정신을 바탕으로 창의적 사고 능력과 과학적 간호 지식을 함양하고 도덕적 돌봄 관계를 형성하여 총체적 인간 중심의 간호 발전을 목표로 국제적 역량을 갖춘 간호사 양성을 교육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과는 대학 부속 병원이 경주와 일산 지역에 있기 때문에 실습지의 안정적 확보뿐만 아니라 졸업 후 취업까지 타 대학 간호학과에 비해 훨씬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졸업생들은 현재 우수한 병원과 보건소 등을 포함한 보건의료계, 또 대학 교수와 보건교사 등 학계, 그리고 산업장 등, 또 그리고 외국에서 간호사 생활을 하는 등 다양한 현장에 진출하여 활발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본 간호학을 시작으로 해서 전문 교육 과정에 여성 건강, 정신, 간호관리학, 지역사회, 성인, 아동 간호학 등 이론과 실습, 전공 교과목이 있으며 이는 모든 재학생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과목입니다. 또한 1학년 성적 총 누계가 입학 정원의 10%의 상위 학생들은 교직 과정을 신청하여 교직 과정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교직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은 보건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이후 이들은 교직 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PBL, SPBL이라는 교육과정 내에 있습니다. PBL은 대상자의 문제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는 것을 연습하는 과목인데요. PBL을 통해 간호 계획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SPBL은 PBL에서 연습했던 것들을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학생들이 직접 적응해보는 것이 평가이기 때문에 SPBL은 실무 현장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적절한 간호를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 우리 학교만의 큰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3, 4학년 실습 시에 일산으로 갈 때는 캠퍼스 내 기숙사와 아파트 기숙사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실습 때문에 먼 타지에서 가더라도 주거에 대한 걱정이 타 학교들보다는 적지 않은 것도 우리 학교만의 큰 장점입니다. 졸업생은 국가시험을 통해서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고 교직 이수자들은 교직 과목 이수 후 보건교사 자격증을, 또 공무원은 공무원 자격을 취득한 후 전문성을 살려 여러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졸업을 하면 대부분의 졸업생들은 먼저 병원에 취업을 하고 일부 학생들만 바로 공무원이나 또는 보건교사 임용고시의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졸업생들이 병원에서 임상 경력을 쌓은 후에 공무원이든 임용고시든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전문직을 가지고 평생을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싶다면, 특히 인간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사람을 돌봄으로써 질병의 회복과 건강 유지 증진 업무에 동참하고 싶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간호학과에 입학할 자격이 있습니다. 정말 간호학과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도 공부 열심히 하시고 꼭 간호학과 진학해서 다음번에는 선후배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